대학배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전용호입니다. 어느덧 5월도 중순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대학배구의 열기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에 나와 있습니다. 최원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배구 유리그도 이제 중반부로 향해가고 있는데요. 경희대학교, 오늘 경기를 펼치는 경희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선두권 다툼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렇죠. 현재 대학리그 12개 팀 중에 4팀이 4승 1패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경희대학교가 1위, 성균관대학교가 2위, 홍익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이번 시즌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그 1위 팀인 경희대학교를 만나서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만 시즌 첫 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지금 팀에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내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오늘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첫 승을 노려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팀 순위표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두 팀입니다만 오늘 양 팀의 치열한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경기 앞서서 이유정 리포터가 양 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잠시 후 이곳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경희대와 명지대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승리를 거머쥘 팀은 누가 될까요? 경기에 앞서 양팀 선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국무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무세 선수, 이제 지난 인하대와의 경기 직후에 제가 국무세 선수에 대한 수식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복덩이, 경희대학교의 복덩이라는 수식어를 발견했는데 이 수식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왜 어떤 점에서 만족스러우신가요? 일단 팀에 제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 국무세 선수가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장점을 속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속공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속공은 아무래도 세터와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승호 선수와의 호흡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완벽한 수준으로 지금 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1학년 선수인데 앞으로 이제 점차 이승우 선수와 더 많은 경기를 치를수록 그럼 더 완전 100%에 달하는 호흡을 보여주시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승우 선수에게 오늘 경기에 앞서서 한번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승우 형 감사합니다. 네, 짧고 굵은 한마디였네요. 네, 오늘 경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국무세 선수였습니다. 네, 이어서 명지대학교 조성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성현 선수, 이제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홈 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잖아요. 오늘 이곳 경희대학교까지 오면서 이제 선수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눴나요? 꼭 열심히 해가지고 1승 하자고, 경희대 잡자고. 네. 네, 의지를 불태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맞붙는 경희대학교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감독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 해주셨나요? 알렉스나 공격수 거 이제 자기가 맡은 거 블로킹 하나씩 해주고, 그리고 일단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경기로 보여주자고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포기하지 않는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명지대학교의 든든한 주장이시잖아요. 오늘 경기에 앞서서 이제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짜 포기하지 않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회 없이 아주 멋진 경기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조성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대학생 리포터 이유정 리포터가 양팀의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복덩이 국모자 선수와 명지대학교의 주장 조성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경기 앞서서 순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보시는 것처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시즌 전패를 기록하면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순위 산정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네. 우선 승수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승점, 그 다음이 점수 득실률인데요. 지금 승수에서 보면 상위 한 8팀 정도가 거의 승수에서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점 관리 그리고 점수 득실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점수 득실률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명지대학교는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전에 국모세 선수가 팀의 복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뷰하는 모습 보니까 역시 1학년인 것처럼 귀요미의 귀여운 모습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코트에서는 또 묵묵히 제 역할을 다 해주는 선수거든요. 네. 공모선 선수의 활약 오늘 또 이어질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절한 1승, 오늘은 가능할까라고 적어봤는데 또 공은 둥글고 객관적인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또 스포츠다 보니까 아무리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만 또 1승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중부대가 인하대를 꺾고 또 충남대가 경기대를 꺾고 계속해서 이변이 일어나고 네. 있거든요. 명지대라고 못할이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명지대도 그런 부분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도 지난번 디펜딩 챔피언 홍익대와의 경기에서 2세트를 가져가는 접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앞서서 우리 심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 선두권 다툼.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한 발자국 더 앞설 기회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난 인하대의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이승호의 세트플레이 이번에도 명재를 상대로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경희대학교 지난주에 가장 큰 고비였죠. 인하대와의 네. 경기에서 짜릿한 완승을 거뒀는데요. 네. 지금 관전 포인트에서 보신 대로 세터 이승호 선수의 능수능란한 세트플레이가 아주 돋보였고요. 네. 또 강하고 날카로운 서브로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전략이 잘 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2017년 상대 전적에서는 정규리그 6월 11일 날 치러진 정규리그에서 경희대학교가 슛아웃 게임으로 1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 경기와 더불어서 수원에서 성균관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두 팀 모두 경희대학교와 선두권 다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 팀 승패에 따라서 경희대학교가 한 발짝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3번 이주호, 15번 김승구, 12번 이어송, 5번 정다운, 11번 조성현, 3번 손준영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는 지난 5월 초에 열린 종별선수권 대회에서 네. 지금 세터 김재남 선수와 레프트 배성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 달간 지금 출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김재남 선수 자리에는 세터 손준영 선수가 또 배성근 선수 자리에는 레프트 정다운 선수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2번 알렉스, 7번 전준영, 11번 강병모, 13번 김인균, 9번 국모세, 1번 이승호가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경희대는 늘 그랬듯이 오늘도 베스트 라인업 그대로 출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인하대학교와의 경기에서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온 경희대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알렉스를 필두로 한 이 경희대학교의 공격이 명지대학교를 공략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명지대학교가 가장 리시브가 약한 팀이기 때문에 저번 경기에서 서브에 많이 성공했던 이승호와 그리고 알렉스를 필두로 해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경희대학교는 지난 인하대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만약에 서브가 계속해서 잘 통한다면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든다면 네. 인하대전과 비슷한 양상을 가져가면서 손쉽게 승리를 따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곧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선승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체육관이라서 상당히 시설도 좋고 관중분들이 관람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체육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크고 쾌적하고 관중석도 네. 잘 마련되어 있고 선수들도 참 경기할 맛 날 것 같은 그런 체육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시브 순위에서 명지대학교가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브 순위에서 경희대학교가 4위를 기록하면서 오늘 리시브가 불안한 명지대학교에서는 경희대학교의 서브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였던 이승호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호각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하얀색 유니폼의 경희대학교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 왼쪽에서 받아냅니다. 디그 성공합니다. 알렉스가 뛰어주고 다시 오른쪽 왼쪽에서 아웃이 되는군요. 네, 강병호 선수 지금은 대각 코스를 노려봤는데 사이드라인을 좀 많이 벗어나는 모습이었죠. 네, 명지대학교가 기분 좋게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오늘 많은 관중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호성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학년의 이어송 선수가
서브를 띄워줬습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다시 한번 뒤에서 공격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네, 경희대학교 지금은 가운데 중앙에 수공수들을 띄워놓고 뒤에서 강병무 선수가 날아들어오는 그런 공격으로 첫 득점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1번의 강병무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팀의 주장으로서 팀을 책임지고 있는 강병무 선수입니다. 강력한 서브 그대로 나갑니다. 네, 명지대학교 지금 이여성 선수의 판단이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서브 범실로 한 점 더 달아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아직 초반입니다만 명지대학교가 기분 좋게 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승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다시 이번에는 좀 멀리 나갔군요. 자, 서브가 실패하면서 동점을 다시 맞추는 경희대학교. 이번 서브는 상당히 좀 멀리 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리시브가 살짝 불안했는데요. 다시 오른쪽에서 그대로 넘깁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마는군요. 네, 오늘 경기에서 명지대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해결해줄 네. 해결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선 리시브부터 정확하게 올려놓고 봐야 되는 명지대입니다. 네, 리시브의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한 명지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리시브 괜찮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이주호 선수 상대 블록을 피해서 상대 코트의 가장 끝쪽, 가장 먼 쪽을 바라보고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네,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던 이주호입니다. 아직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 어린 선수인데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네트에 살짝 걸렸고요. 이승호가 뛰어줍니다. 오른쪽에서 알렉스 다시 받아냅니다. 명지대학교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오른쪽에서 블록킥 나갔습니다. 블록아웃으로 한 점 더 뽑아내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지난주 경기에서 명지대학교 리베로 자리에 정다운 선수를 기용하고 김성민 선수에게 휴식을 줬는데요. 네.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정다운 선수를 다시 레프트로 등록을 하고 리베로 김성민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살짝 밀어넣기 받아냈습니다. 뒤에서 살짝 뛰어듭니다만 다시 경희대학교의 공격이 전개됩니다. 오른쪽에서 알렉스 상대방 블록킹 블록아웃이 되는군요. 자, 정다운 선수의 손을 맞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4대4 균형을 맞추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알렉스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시브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서 막힙니다. 다시 명지대학교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하지만 알렉스가 받아내고요. 이승호가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길게 블록아웃 되면서 경희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가장 무서운 점은 주포 알렉스 선수 외에도 레프트의 강병모, 김인균 네. 모든 선수들이 좋은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도 김인균 선수 본인의 몫을 다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구본승 선수가 이제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인균 선수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봤습니다. 이번에 리시브 살짝 불안했는데요. 이효성이 받아내면서 다시 명지대학교가 왼쪽에 성공합니다. 길게 블록아웃 되면서 다시 동점을 맞추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정다운이 초반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는데 정다운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다운 선수 지난 경기에서는 리베로로 뛰었었죠. 아, 네, 그렇습니다. 김인균 블록했어요. 블록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6대5로 한 점차 앞서 나가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정다운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반입니다만은 명지대학교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짧았어요. 알렉스 뒤에서 후위 공격 막혔습니다. 처리해줘야죠. 그대로 나가는군요. 심판에게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터치아웃이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나 득점은 경희대학교의 득점입니다. 네, 그냥 아웃이라는 판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3번 김인균 선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학년이지만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인균인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을 공략합니다. 살짝 밀어넣습니다만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그대로 터치 네, 네트 아웃 네트를 맞고 아웃됐죠.
포인트 범실을 놓고 지금 주심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알렉스 선수 공이 네. 명지대 블로커들 손에 맞지 않고 그냥 네트를 맞고 나왔다면 포인트 네. 범실이 되고요. 명지대 선수들 손에 맞았다면 터치 아웃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판이 다시 한번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 명지대학교의 득점으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네, 알렉스 선수의 공격 범실로 포인트 범실 명지대학교 한 점 더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7대6 앞서가는 명지대학교의 서브를 중지합니다. 앞서 인터뷰를 했던 조성현 선수, 상당히 주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분위기를, 팀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공격, 아, 상당히 잘 반응했습니다. 디그 성공했고요. 오른쪽에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죠, 경희대. 네, 상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명지대학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득점을 하는군요. 네, 지금은 명지대학교 정말 절호의 찬스를 맞았는데 사실 지금 세터 손준영 선수의 토스가 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손준영 선수의 연결 과정에서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고 결국 공격 범실을 이어지면서 다시 7대7 균형을 맞춥니다. 네, 상당히 장신 세터 손준영 선수가 이번 시즌 서독회 선보인 신인인데요. 아, 이번에도 경희대학교가 득점하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 손준영 선수 지금 이렇게 다양한 공격 플레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은 정말 좋지만 그 과정에서 정교함까지 갖춘다면 팀에 한 점 더 득점 선물할 수 있겠죠. 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이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손준영의 재치 있는 공격으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손준영 선수를 얘기 드리고 있었는데 손준영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잘 받아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는데요. 왼쪽에서 공격을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네, 강병호 선수 대각 쪽에 지금 블로킹 빈 곳 그리고 수비수 빈 곳을 찾아서 가볍게 직접 만들어주죠. 네, 강병모와 알렉스라는 쌍두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경기 좀 편하게 가지 않아 싶었지만 아직 초반입니다만 한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승호 리시브 좋았습니다. 속공 득점 명지대학교. 리시브가 이렇게 잘 되니까 공격도 원활하게 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하지만 명지대학교 이호성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대9 동점, 양팀 간 동점 경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냅니다. 이승호의 속공으로 점수를 내는 경희대학교. 네, 이승호 선수 오늘 지금 경기 초반 속공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속공 사용하면서 상대 중앙을 뚫어냅니다. 네, 속공으로 분위기를 계속해서 반전시키려고 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아, 양팀과 치열하게 한 점차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희대학교의 강병모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차례 좋은 공격을 선보였던 강병모, 아, 리시브가 흔들렸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합니다. 오른쪽에서 길게 받고 나갔습니다. 강병모가 잡아냅니다. 다시 이승호가 김인규. 왼쪽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아, 김인균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지금도 상당히 어렵게 연결되는 공이었고 이승호 선수가 정말 힘들게 공을 올려줬는데 네. 이런 득점 하나 해준다면 뒤에 수비수들도 세터가 굉장히 듬직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서브로 공격 이어나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나가면서 11대10 한 점 차로 따라잡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서브 범실이 몇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번 기회로 명지대학교는 역전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초반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명지대학교입니다. 15번 김승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그대로 네트에 걸리면서 경희대학교가 한 점 더 달아나게 되는군요. 자, 이렇게 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범실이 계속 나온다면 더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명지대학교 입장에서는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전준영의 서브죠. 아,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리면서 양 팀이 한 번씩 네트에 걸리는 서브를 보이면서 12대11. 그럼에도 경희대학교가 한 발자국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명계대학교 서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승화 띄워지고 득점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승호의 좋은 세트 플레이로 한 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 명지대학교 센터 조성현 선수가 속공을 읽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공모 선수가 조성현 선수를 피해서 잘 틀어쳤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는 잘 됐고요. 올려줍니다. 오른쪽에서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합니다. 살짝 뛰어졌습니다만 리시브 디그가 불안했고요. 넘겨야죠. 넘깁니다. 다시 한번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승호의 재치 있는 플레이 그러나 막아냈습니다.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가 받아내고요. 뒤쪽에서 후위 공격 성공. 디그에 성공했습니다. 아, 상당히 치열한 랠리입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고 이승호가 왼쪽으로 전개됩니다. 아, 이거는 받지 못하는군요. 김인균이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 양팀 모두 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아, 명지대학교 지금 뒤에서 김성민을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 굉장히 좋거든요. 네. 수비 집중력을 높여주고는 있지만 2단 연결 과정에서의 그런 좀 아쉬움 그리고 공격에서 한방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결국 실점으로 네. 이어지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수비는 상당히 좋지만 공격에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경희대학교에 비해서 없다 보니까 다시 3점 차로 3점 차로 추격하는 입장이 된 명지대학교입니다. 작전 타임이고요. 자, 명지대학교 입장에서는 류중탄 감독이 지금 어떤 주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류중탄 감독 사실은 오늘 선수들에게 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네. 질 때 지더라도 우리가 네. 준비한 플레이를 다 보여주고 오자. 자신 있게만 한번 싸워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명지대 선수들 경희대와 지금까지 경기력은 거의 대등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선수들 공격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류중탄 감독 한번 얘기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도 코트로 돌아가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세터 손준영 선수의 등을 한번 토닥여주는 류중탄 감독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손준영 선수에게 조금 더 차분하게 공을 잘 올려봐라, 잘 이끌어봐라 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학 리그에서 배구라는 종목에서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객관적인 전력 차는 자신감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명지대학교의 득점이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공격 범실입니다. 이조 선수의 공격이 아웃됐고요. 경희대가 한 점 더 가져갔습니다.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공격 범실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알렉스가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왼쪽에서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그러나 길게 빠지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명지대학교는 혹시나 이제 세터와의 호흡이 계속 맞지 않더라도 공격수들이 계속 어렵게라도 한 점씩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세터가 힘을 내서 또 잘 좋은 세트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브가 아웃되면서 아쉬운 서브를 보여줬던 명지대학교. 경희대학교가 16대 1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인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그러나 네트에 걸리면서 서브 범실로 이어집니다. 자, 명지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상당히 주요 과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경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박빙의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성현의 서브. 이승호 뛰어줍니다. 블록아웃 되는군요. 17대 13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지금은 경희대학교 이승호 선수의 토스가 약간 낮은 편이었는데 명지대학교 블록커들이 완전히 오버블록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네. 터치아웃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초반에 치열했던 양상이 조금씩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시작되겠습니다. 왼쪽에서 공격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좋은 득점 나왔죠. 이여송 선수 오랜만에 한 점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오늘 시즌 첫 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선수들의 자신감 회복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브가 다시 나가면서 경희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승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서브 득점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던 이승호 선수입니다. 속공으로 이어집니다. 득점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아, 지금 김승구 선수 시원한 속공 뽑아줬는데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센터 자리 김동선 선수가 먼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 하지만 류종탁 감독 이제 김승구 선수를 기용하면서 좀 변화를 꾀했는데 김승구 선수 기본기가 그래도 좀 더 나은 편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도 기대를 걸어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송의 서브는 네트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수를 내는데 이제 그 다음 서브에서 아쉽게 자꾸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공격권은 경희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11번 강병모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잘 됐고요.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갑니다만 아웃되는군요. 아, 지금은 심판이 다시 한번 판정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블로커 터치아웃 여부를 놓고 네. 한 번 더 확인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심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손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랠리의 공격은 어느 팀으로 돌아갈까요? 명지대학교의 점수군요. 블록아웃이 되면서 명지대학교가 한 점 더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가 다시 심판에게 어필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판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판정 상황에서는 어떤 선수의 손을 맞았는지 선수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조심히 강병모 선수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강병모 선수가 주장으로서 다시 한번 팀의 분위기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어느 팀이 경희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이 흐름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양 팀이 잡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센터 김동선 선수 들어왔고요. 원포인트 서버로 김재환 선수 지금 서브 던졌습니다. 아, 그러나 네트에 걸리면서 20대 16이 되고 맙니다. 원포인트 서버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쉬운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네, 사실 김재환 선수 조금 더 자신에게 주어진 8초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네. 심호흡 한 번 더 하고 서브를 넣었으면 지금과 같은 범칙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조금 아쉬운 그런 플레이가 나왔죠. 아무래도 긴장감과 어떤 초조함 때문일까요? 김재환 선수가 아쉬운 서브를 선보였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이번에 이신범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받아냈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 그러나 상대 블로킹에 막히면서 21대 16으로 달아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좋은 블로커들의 좋은 활약으로 점수를 다시 한 점 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여기서 1세트 마지막 작전 타임 사용해주고요. 자, 경희대학교는 본인들의 주 무기인 블로킹까지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오늘 경기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플레이 선보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양 팀이 치열한 경기로 이어졌지만 명지대학교의 서브 범실 그리고 리시브가 오늘 괜찮았습니다만 몇 번의 리시브 불안감을 선보이면서 점수 차가 조금은 더 벌어졌습니다. 네, 명지대 류종탁 감독이 가장 경계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선수들이 세트 한 초중반까지는 상대 팀과 대등하게 가다가 중후반 네. 가장 집중력이 필요할 때 범실로 한 점, 두 점씩 내주면서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중반부터 벌어진 점수가 어느덧 5점 차가 됐는데요. 네. 명지대 선수들 좀 더 집중력 있는 그런 플레이 선보여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서브를 다시 한번 넣어줬습니다. 중앙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정다운 선수 잘 잘라 들어왔고요. 아, 1세트 정다운 선수가 공격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 네. 왼쪽에서 대각으로 내리꽂는 그런 공격이 많이 시도가 됐었는데 성공률이 네. 높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중앙에서 한번 공격을 풀어가고는 정다운 선수였습니다. 네, 본인이 잘 되지 않을 때 새로운 공격으로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다시 한번 서브 범실을 하고 마는 명지대학교군요. 네, 명지대학교는 지금 사실 강한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플로터 서브를 구사하지만 범실이 네. 많다는 점은 정말 뼈저리게 아픈 그런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아냈고요. 명지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블록킹에 막히는군요. 자, 23대 17 경희대학교가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네, 지금도 경희대학교 정다운 선수가 대각 코스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고세와 네. 김인균 직선 코스를 과감히 버리고 대각 쪽으로 블록킹 벽을 잘 쌓아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팀의 블로킹 순위도 5위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경희대학교. 그러나 중앙에서 공격 행동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뺏길 것 같은 흐름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찾아오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세터 손준영 선수의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길게 넘어온 리시브를 잘 잡아서 속공으로 연결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서브 범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잘 넘겼고요. 그대로 꽂아내리면서 명지대학교가 19점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의 작전 타임입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경희대학교인데 그 흐름을 명지대학교에게 다시 내줬습니다. 네, 지금 연속 실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찬호 감독 선수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사실 지난주 인하대와 경기에서의 완승이 네. 경희대 선수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가장 네. 중요한 상대를 가볍게 이겼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칫하면 분위기가 풀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김찬호 감독이 선수들에게 많이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후반에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 선수들이고 또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 상당히 그 멘탈적인 부분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김찬호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사용하면서 선수들에게 집중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정다운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격을 성공하면 20점 고지에 받는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대로 시간차 성공합니다. 경희대학교 작전 타임이 성공했군요. 네, 지금 김인규 선수 점프도 아주 가볍고 스파이크를 때린 스윙도 정말 간결하고 네. 지금 팀의 세트 포인트를 선물해주는 김인규 선수 서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포인트를 완성한 경희대학교 한 점을 더 내면 1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규네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24대 20. 자, 한 점만 더 내면 1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 후반에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해야겠습니다. 자, 조성현 선수의 서브입니다. 명지대학교의 주장. 자, 서브 이어졌습니다. 이승호가 속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세트를 가져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1세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경희대학교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잘 활용해서 1세트 무난하게 풀어줬고요. 네. 상대 범실에 힘입어서 점수를 한 점 한 점 차곡차곡 쌓았던 것이 가장 큰 승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5대 20으로 1세트를 가져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계속해서 2세트 이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입니다. 자, 1세트 경희대학교가 가져가게 됐는데 명지대학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후반부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결국 1세트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우선 좌우 중앙을 가리지 않고 여러 선수가 대부분의 공격수가 득점에 가담한 것이 가장 큰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 이제 명지대학교는 사실 손발이 안 맞는 모습도 나왔고 범실도 많았지만 또 세트 중반 후반 1세트를 통틀어 보면
괜찮은 세트 플레이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아, 세트를 거듭할수록 그런 세트 플레이가 많이 나온다면 조금 더 경희대에게 바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류중탄 감독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계속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명지대학교가 자신감을 회복해서 2세트에 임한다면 경희대학교 물론 어려운 상대입니다만 홍익대전에서 그랬듯이 2세트 가져올 수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냉정한 표현일 수 있지만 명지대학교는 지금 이미 5연패 전패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네. 아, 선수들 오히려 부담감 없이 좀 편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다면 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수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코트를 바꿔서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쿼터에는 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손쉽게 2세트를 따낼지 아니면 명지대학교가 2세트를 따내면서 쫓아갈지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손준영 선수의 서브로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블로킹에 막힙니다. 명지대학교가 기분 좋게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명지대학교 지금 김승구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좋죠. 명지대학교 선수들 전반적으로 신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구력이 짧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기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나타낸 선수들이 있는데 본인들의 높이를 바탕으로 첫 득점 블로킹을 가져왔고요. 네, 강력한 서브 이승호가 띄워줍니다. 오른쪽에서 알렉스 블록아웃이 되면서 점수를 가져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1세트에서도 그랬듯이 양팀 초반에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의 주장 강병모 선수입니다. 잘 받아냈고요. 오른쪽으로 뛰어듭니다. 이주호 다시 한번 받아냅니다. 경희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빠르게 공격을 이어갔던 알렉스. 네, 알렉스 선수 2세트 초반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쌓아주면서 네. 두 점 먼저 가져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1세트에서 알렉스가 잘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알렉스 선수 총 1득점 성공률 25%로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2세트에는 본격적으로 좀 득점 포즈를 가동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잘 받았습니다. 경희대 넘겨야죠. 이승호가 넘깁니다. 자,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뛰어듭니다. 이주호 블로킹에 막힙니다. 네, 이번에 경희대 전준영의 블로킹 하나 터져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전준영과 국모세의 미들 블로커 라인 상당히 무시무시합니다. 네, 또 명지대는 지금 이주호 선수가 주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볼은 다 이주호 선수에게 갈 거라는 예측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블로킹에 성공하면서 3대1로 앞서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잘 받아냈고요. 속공으로 하지만 경희대도 잘 받아냈습니다. 천천히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번에 알렉스 그대로 떨어지면서 경희대학교가 한 점 더 얻어냅니다. 네, 지금 명지대 선수들 바운드가 될 수 있는 볼이었는데 블로커들이 네. 블로커 한 이후에 공의 위치를 놓쳤어요. 네. 아쉬운 장면이 나왔고요. 네, 짧게나마 집중력을 잃었던 명지대학교가 한 점을 더 실점했습니다. 자, 경희대의 서브로 다시 한번 이어지겠습니다. 강력한 서브, 리시브 좋았습니다. 손준혁 뛰어듭니다. 속공 들어갑니다. 명지대학교가 다시 한 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번 속공으로 분위기에 반전한 명지대학교입니다. 이어송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4학년에 193cm 이어송 그대로 들어오면서 서브 득점 성공합니다. 네, 이어송 선수 지금 사이드라인을 바짝 붙인 서브 굉장히 좋았고요. 네. 1세트에는 서브 범실과 비롯해서 여러 범실이 많았던 명지대학교 2세트 초반 플레이가 훨씬 좋아졌고요.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트에 살짝 걸치면서 속공으로 이어집니다. 블록아웃 되면서 한 점을 가져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아, 이번에 네트가 살짝 서브가 네트에 살짝 걸리면서 경희대학교의 리시브가 불안했지만 공격에 성공을 합니다. 앞서 좋은 블로킹을 보였던 전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올해 2학년을 맞이하는 전준영인데요. 아, 네트에 걸리면서 이게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지는군요. 운까지 따라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아, 오늘 홈 구장에서 우리 홈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운이 좀 떨어졌던 경희대학교.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준영이 서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준영의 서브 이번에 살짝 이번엔 나가는군요. 경희대학교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간바르 차로 벗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명기대학교가 다시 한번 서브를 가져가겠습니다. 15번 김승구 선수가 서브를 하겠습니다. 잘 받아냈습니다. 이승구 띄워줍니다. 오른쪽에서 블록아웃 되면서 한 점을 달아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알렉스 선수 지금 2세트에 계속해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상대 네. 블로킹을 이용해서 가볍게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1세트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2세트 초반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빠른 속공을 이어갑니다. 그대로 아웃되면서 한 점을 뽑아내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조성현 선수 오늘 본인의 첫 득점 2세트에 만들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팽팽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중후반부에 집중력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뒤에서 이어집니다. 내리꽂습니다. 아, 강병모의 무시무시한 공격이네요. 자, 강병모의 좋은 공격으로 8-5 앞서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1세트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인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국모세 선수도 국모세 선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김인균 선수도 경희대학교의 두 번째 복덩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인균 선수 지금 김찬호 감독이 올해 뽑은 신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신인 선수인데요. 네. 지금 서브에이스로 인해서 올해 열린 리그 예선 6경기에서 6경기 연속 서브에이스 득점 이어갑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 김인균입니다. 이번에 명지대학교가 왼쪽에서 공격하면서 명지대학교 선수 선수를 막고 나갔죠. 네, 블로커 터치아웃을 노렸는데 네. 잘 노렸지만 본인의 머리를 맞고 공이 나갔어요.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블로킹 선수들의 손을 잘 맞췄지만 자신의 머리에 맞으면서 한 점을 헌납하고 갑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 잘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살짝 밀어넣기 공격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빈 공간을 잘 찔러준 정다운 선수의 노련한 득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아쉬운 공격을 많이 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10-6 4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만 명지대학교가 계속해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다운 선수도 이제 2학년의 어린 선수인데 오늘 좋은 모습을 몇 차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전자공고를 졸업한 정다운이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만 오른쪽에서 공격 실패하면서 명지대학교가 한 점을 더 따냅니다. 네, 경희대학교 지금 이승호 선수가 먼 곳에서 토스를 한번 쏴줘 봤는데 네. 강병호 선수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걸리고 말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다운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7-3으로 격차를 좁힌 명지대학교. 잘 받아냈습니다. 이승호가 중앙으로 나가면서 명지대학교가 다시 한 점 얻어냅니다. 지금은 사실 세트플레이는 잘 만들어졌는데 네. 김인균 선수 시도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살짝 밀려나간 공 어느덧 두 점 차가 됩니다. 네, 이승호와 김인균 선수 둘 다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정다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득점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아,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경희대학교에게 한 점을 헌납하는군요. 네, 이렇게 추격해서 연속 득점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범실은 네. 줄여줘야겠습니다. 네, 앞서 1세트에서도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1세트를 결국 내주고 말았던 명지대학교인데 집중력이 더욱더 필요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리면서 운 좋은 득점을 성공하는 군고세입니다. 아, 홈팬들의 기운일까요? 아니면 홈구장에도 좋은 기운일까요? 저희가 사실 그 네? 우스갯소리로 네트도 네. 홈 주인을 알아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네. 아, 네트가 참 지금 경희대 선수들의 행운의 득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 입장에서는 아주 얄미운 네트겠습니다. 국모세 선수가 서브를 이어가겠습니다. 리시브 잘 받아냈습니다. 이번엔 후위 공격이 이어집니다만 블로킹 성공하는 공격에 네.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지금은 경희대 선수들 블로킹 안고 떨어지는 모습 네. 공격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흐름을 찾아와야 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1세트에서 팽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세트에서는 약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 곳에서 서브 이어집니다. 이승호 가운데서 공격 성공합니다. 자, 강명모. 네, 이승호 선수 지금도 상대 블로킹이 따라올 수 없게끔 네. 블로킹을 잘 빼주면서 강병무 선수 득점 도와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아주 명품 세터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승호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강병무 그리고 알렉스와 호흡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송 그대로 터치와 블록아웃 되면서 명지대학교가 한 점을 따냅니다. 네, 이어송 선수 사실 지금은 본인의 리시브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네. 본인에게 올라온 2단 연결 깔끔하게 해결해주면서 리시브 불안을 만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손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1학년 손준영 선수인데요. 아, 결국 서브가 또 범실이 되고 마는군요. 네, 앞선 1세트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네. 명지대학교 1세트만 범실 13개, 25점 중에 13점을 범실로 그냥 내줬단 말이죠. 네. 좀 더 서브에서 좀 견고함을 만들어야 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절반을 범실로 해준 명지대학교입니다.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손준영이 뛰어줍니다. 아, 이번에는 토스가 불안했고요. 아, 경희대학교의 득점이 되는군요. 네, 지금도 명지대학교는 힘들게 넘기려던 공이 네트를 네. 맞고 다시 본인들의 코트로 넘어왔기 때문에 포인트 범실이고요. 그렇습니다. 범실을 줄여야 되는 명지대학교인데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명지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사용하는군요. 네, 지금처럼 2단 연결을 할 때 사실 세터가 2단 연결을 가장 정확하게 올릴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세터마저 이렇게 2단 연결이 불안하고 흔들려 버리면 사실 그 다음에 공격은 성공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을 한번 주문해 보는 류중탁 감독입니다. 네, 손준영 선수가 1학년이고 어린 선수입니다만 이제 세터로서 팀을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신입생이 이렇게 코트에서 계속해서 강한 팀들과 네. 여러 팀들과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에게는 정말 큰 경험이고 자산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경기씩 치르면서 더욱더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193cm의 장신 세터 손준영입니다. 서브는 강명모 선수가 이어지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15대 10으로 5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시브. 다시 한번 오른쪽 이주호 잘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아, 잘 받아냈습니다만 명지대학교가 한 점을 따내는군요. 이번에 좀 디그가 좀 길었습니다. 자, 강건우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정다운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됩니다. 네, 지난 경기에도 선발로 출전했던 강건우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강건우 선수 1학년에 195cm의 윙스파이크입니다. 서브 이어나가는 명지대학교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승호가 오른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아, 알렉스가 이제 이 코트에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알렉스 선수 지금 계속해서 대각적으로 네. 수비수와 블로킹을 피해서 지금 공격을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슬슬 본인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알렉스 선수입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이번에 이신범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나왔습니다. 이신범 선수도 역시 1학년이고요.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아, 서브 득점 성공하는 이진범입니다. 아, 계속해서 오늘 1세트에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명지대학교인데 이번 수비는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리베로 김성민 선수 학년도 좀 있는 선수고 오늘 1세트에도 좋은 디그 그리고 안정적인 리시브 잘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은 살짝 짧게 온 서브에 당하고 말았네요. 네, 1세트에 아주 좋은 수비를 선보였습니다만 김성민 선수가 잠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성민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서브로 나와서 득점까지 기록한 이신범. 자, 이번 잘 받아냈습니다. 이번 왼쪽에서 블로킹에 막힙니다. 경희대학교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지금 알렉스와 공모세 블로킹 높이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과 네. 같은 공격은 약간은 아니라는 공격이 나왔죠. 네. 자, 다시 강건우 선수가 나오고 정다운 선수가 코트로 복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점수차는 7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이신범입니다. 좋은 서브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받아냈고요. 공격합니다만 득점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드디어 안 좋은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오랜만에 서브를 되찾아온 명지대학교 김승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우 선수 1세트에 서브 시도한 게 모두 범실이었어요. 이번에는 범실 없이 넣어줘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한 김승우 선수입니다. 김승우 선수도 1학년에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살짝 불안했는데요. 알렉스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 상당히 높이가 대단하네요, 알렉스. 그쵸, 알렉스는 타점도 좋은 편인데 거기다 상대 블로킹이 따라올 수 없게끔 지금 세트 플레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알렉스 선수의 성공률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 세트에는 계속해서 이름이 불리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거의 2m에 육박하는 신장을 가지고 있는 알렉스. 자, 리셉 불안했습니다. 그대로 하지만 잘 받아냈습니다. 명지대학교 공격을 전개합니다. 블록아웃 되면서 명지대학교가 한 점을 따냅니다. 정다운 선수가 명지대학교에 끌려가는 분위기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원포인트 블로커로 김동선 선수 들어오고요. 1세트와 마찬가지로 서브를 위해서는 김재환 선수가 코트를 밟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원포인트 서버였던 이신범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재환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경희대학교가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3단으로 넘겨야죠. 자,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승호가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이승호 대단합니다. 네, 이승호 선수 과 같은 패스 페인팅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상대 진영에서는 이승호 선수 패스 페인팅도 계산에 넣고 수비를 해줘야 되고요. 사실 그 전 과정에서 김인규 선수가 공격을 시도할 때 네. 네트를 맞고 굴절되면서 명지대 선수들이 수비하기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우 올렸지만 뒤구 반격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요. 결국 20점 고지를 받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수는 20대 13. 사실 7점 차로 벌려진 오늘의 2세트입니다. 다시 한번 서브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강력한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20대 14 한 점 따라가는 명지대학교입니다. 김인균 선수가 서브를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리면서 서브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명지대학교 정다운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2세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하지만 서브 범실, 이 범실을 계속해서 줄여야 되는데 1세트에도 여지없이 범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명지대학교는 공격 범실보다도 지금 서브 네. 범실이 눈에 띄게 많거든요. 네. 서브부터 상대에게 잘 넣어줘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서브 범실이 이어지면서 2세트는 1세트에 비해서 조금 점수 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지대의 입장에서는 사실 라이트 이주호 선수가 지금까지 주포 역할을 줄고 태워줬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주호 선수의 침묵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1세트 이주호 선수 2득점 공격 성공률 20%로 좀 저조한 기록을 보였고 네. 반면 명지대학교 지금 레프트 정다운 선수 지금 직전에 서범실한 정다운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5득점 성공률 50%로 네. 좀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주호 선수까지 더 살아난다면 조금 더 맹렬히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지대학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지. 자, 여기서 경희대학교 지금 점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터 이승호 선수를 빼주고 양진규 선수를 투입해서 경기 경험을 쌓게 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3학년에 182cm 양진규가 나왔습니다. 자, 뛰어줍니다. 블록아웃 되면서 한 잠을 따라갑니다. 네, 이어서 좋은 득점이죠. 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흐름을 타야 되는 명지대학교인데 또 중요한 것은 서브 범실을 줄여야겠습니다. 조성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2세트 21대 15 앞서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리시브 잘 받았고요. 뛰어줍니다. 강명호의 빠른 밀어넣기 그러나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그러나 이게 그대로 아웃이 되는군요. 네, 사실 지금은 경희대의 범실이었어요. 강명호 네. 선수와의 토스 세팅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명지대 찬스볼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1세트에도 말씀드렸듯이 2단 연결에서의 부정확함이 네. 결국에는 실점으로 이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한 명지대학교. 자, 양진규의 서브. 공격 이어나갑니다.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디그 성공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강명모 블록아웃 되면서 한 점 더 달아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양진규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진규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앙고를 졸업한 양진규 올해 3학년입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빠른 속공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오늘 수비에서도 그렇고 리시브에서도 그렇고 좋은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서브 범실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때문에 실점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초반 리시브 불안을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23대 16입니다. 명지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손준혁의 서브, 이번에도 서브 범실로 이어집니다.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네, 손준혁 선수 지금은 서브를 위해서 토스를 올릴 때부터 사실 토스가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려서 때리는 과정에서 네트를 흔들고 말았고요. 네, 한 점 더 획득하면 2세트마저 가져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강병모 강한 서브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네, 강병모가 강하게 서브, 서브 범실로 이어지면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자신의 실수를 탓하고 있는 강병범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트 포인트는 경희대학교입니다. 24대 17. 이 흐름에서 명지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에 성공할지. 이어성 서브 이어집니다. 리시브 잘 받았고요. 속공으로 마무리됩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2세트도 속공으로 마무리되면서 2세트까지 가져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2세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경희대학교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득점을 가져오고 네. 상대가 추격을 조금 해오더라도 상대가 스스로 제풀에 지금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여유롭게 경기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명지대학교 1세트보다 지금 점수가 조금 덜 나왔지만 사실 네. 2세트 초반 경기력은 괜찮았거든요. 네. 그 경기력대로 3세트까지 좀 힘을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세트에 비해서 여유롭게 2세트를 가져온 경희대학교입니다. 저희는 이어서 3세트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입니다. 자, 2세트는 1세트에 비해서 여유롭게 가져온 경희대학교입니다. 알렉스의 좋은 모습 그리고 이승호의 재치 있는 플레이 거기다 명지대학교의 범실까지 더하면서 2세트마저 가져온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명지대학교 얘기부터 드리자면 명지대학교 그래도 1세트보다는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바로 공격 성공률인데요. 네. 1세트 38%로 굉장히 낮았던 수치를 2세트 56%까지 끌어올렸고요. 네. 그 중심에서 이어송, 이주호, 김승구, 또 정다은 선수까지 3득점씩, 2득점씩 골고루 득점을 내주면서 점수차는 많이 벌어졌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좀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명지대학교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 세트를 따내면 경기가 마무리되는 경희대학교는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도 지금 알렉스 선수 2세트에 많이 보였는데요. 네. 1세트에는 1득점에 그쳤던 반면에 2세트 7득점 공격 성공률 무려 86%입니다. 아, 대단한 공격 성공률을 보였던 알렉스입니다. 네, 거의 시도하는 것마다 대부분 지금 10개 중에 한 8개, 9개는 성공했다는 뜻인데요. 알렉스 네. 선수를 중심으로 또 전준영 선수가 뒤에서 4득점으로 받쳐줬고요. 강병무 네. 선수 3득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호 선수의 서브로 3세트 시작합니다. 네, 오른쪽에 성공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알렉스가 밀어넣습니다. 명지대학교 블록킹에 걸리면서 경희대학교가 3세트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오늘 명지대학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바로 네. 이런 모습이죠. 이주호 선수가 평소보다도 지금 오늘 공강력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주호 네. 선수 2세트에는 무득점에 그쳤고요. 이주호 네. 선수가 좀 터져줘야 더 올라갈 수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대의 범실도 있지만 공격이 잘 돼야 되는데 이주호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대로 네, 지금은 블록아웃이 되는군요. 명지대 득점 됐고요. 네. 이제 이주호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명지대학교도 분위기로 살아납니다. 또 이주호 선수가 그럴만한 능력을 갖춘 선수고 충분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보는 유준타 감독인데요. 이어서의 서브는 이번에도 범실이었습니다. 네, 1, 2세트에 이어서 3세트에서도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브 범실 포함해서 범실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내줬던 명지대학교. 2세트에서는 공격력이 살아났지만 자, 3세트에서는 범실을 더욱 줄이고 공격에 더욱 집중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번 토스가 불안정했군요. 자, 이승호 뛰어줍니다. 살짝 김인균 그러나 명지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양 팀 세터들이 모두 좀 마음이 급했나요? 네. 두 세터 모두 지금은 연결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공격수들이 해결할 수 없게끔 해결하기 힘들게끔 공이 올라왔고 네. 결국에는 명지대가 한 점 가져가면서 초반 균형을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경희대학교가 받아냅니다. 이승호가 알렉스 좋은 모습을 3세트에서도 이어갑니다. 알렉스가 3세트에서도 득점에 성공하면서 3-2 한 점차 앞서 나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전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학년의 195cm의 전준영입니다. 현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서브가 아웃되면서 다시 한번 동점을 맞춰가는 경희대학교의 명지대학교의 3세트입니다. 자, 이주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2세트에 무득점에 그쳤던 이주호 3세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서브 범실이 되고 맙니다. 3세트 초반부터 서브 범실이 두 개나 나오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3세트 마저 내줄 수 있는데 명지대학교는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고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집중력 있는 공격을 선보여야겠습니다. 아, 손준혁이 뛰어줍니다. 이걸 정다운 받아냅니다. 경희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 속공으로 이어줍니다. 국모세 승호와 국모세의 호흡도 정말 잘 맞는군요. 그렇죠. 이승호 선수 베테랑 세터의 노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였는데요. 네. 아,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속공으로 상대 허를 찌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승호 선수 지금도 네. 잘 통해졌죠. 자, 이 세트 마지막 그 세트 포인트에서도 속공으로 마무리 지었던 경희대학교였습니다. 정다운이 블록킹에 블록 아웃이 되면서 한 점 따라갑니다. 네, 지금 경희대 블로커들이 공을 안고 떨어졌기 때문에 정다운 네. 선수의 득점 인정됐죠.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5-3입니다. 1, 2세트 모두 그랬듯이 3세트 역시 팽팽하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서브가 아웃됩니다. 한 점을 헌납하고 마는 명지대학교 6-4 두 점차 앞서갑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인균 근데 어린 선수인데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준영이 뛰어줍니다. 이번에는 이어송 그대로 블록아웃 되면서 한 점 따라갑니다. 이주호가 오늘 좀 이주호 컨디션이 안 좋은 가운데 이호송과 정다운이 좋은 모습으로 명지대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정다운과 이호송이고요. 지금 주장 조성현 선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서브를 넣으러 나오기 전에 선수들에게 좀 더 밝게 하자고 독려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네, 토스가 불안정했습니다. 손준영 속공으로 이어집니다만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그대로 나가면서 한 점 동점을 만들어내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강병호 선수 이번에는 블록커들 손끝을 보고 한번 길게 밀어쳐보려고 했는데 네.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주장 조성현입니다. 팀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병모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공격 성공합니다. 네, 이번에는 블로커 두 명 사이로 공을 잘 집어 넣어주는 강병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팬들이
상당히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류즈탄 감독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팀 분위기 때문에. 하지만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주문하고 있는 유중탁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리시브 흔들렸어요. 네. 이어송 다시 한번 실점을 하고 갑니다. 리시브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완전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점수까지 헌납하고 맙니다. 네, 사실 지금의 서브 같은 경우에는 네. 받기 그렇게 어려운 서브가 아니었어요. 이 정도 서브는 받아줘야 됩니다. 네, 오늘 좋은 수비를 계속해서 보였던 명지대학교인데 3세트에 리시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대로 서브가 들어갑니다. 경희대학교 한 점 더 얻어냅니다. 네, 지금은 공모세 선수의 서브가 좀 길지 않았나 판단했던 명지대 선수들인데 엔드라인에 네. 걸치면서 경희대학교 9점 만들었고요. 네,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공모세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리시브 잘 됐고요. 이어송 잘 막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승호 띄워줍니다. 강명모가 밀어넣기. 하지만 다시 명지대학교가 공격에 이어갑니다. 살짝 찍어줬습니다. 잘 받아냈고요. 3단으로 넘깁니다. 자,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손준영 띄워줍니다. 이어송의 득점 그대로 아웃되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랠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결국 명지대학교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앞선 2세트에서 몇 번의 랠리가 있었는데 그 네. 과정에서 점수를 가져가는 건 거의 경희대 쪽이었거든요. 네. 명지대 선수들 지금의 득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점이었습니다. 네, 긴 랠리에서의 득점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또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준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들어왔고요. 이승호가 띄워줍니다. 강명호의 밀어넣기. 다시 한번 공격이 불안했습니다.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이어송 공격에 성공합니다. 연속해서 공격에 성공하는 이어송입니다. 네, 벌써 한 점 차까지 따라온 명지대학교. 반면 경희대학교 지금 세터와 공격수들 간의 호흡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어요. 네. 선수들 더 침착하게, 차분하게 경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호의 토스가 불안전했고 공격이 불안전해서 명지대학교에게 계속 기회를 헌납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좋은 서브였죠? 네. 강명모, 이번에도 살짝 불안전했어요. 결국 아웃되고 맙니다. 지금은 네.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의 공격 범실이 됐지만 사실은 네. 지금 이승호 선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 2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승호가 불안전한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자, 이승호가 이번에 뛰어줬는데요. 뒤쪽에서 후위 공격에 성공하는 알렉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승호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알렉스의 득점까지 얻었습니다. 자, 이승호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대 9, 한 점 차로 앞서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승호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손준영이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지금은 명지대학교의 득점이죠? 네, 10대 10으로 균형을 맞추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이어송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요. 심판의 시그널과 함께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승호가 뛰어주고요. 강병모 위에서 찍어내리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지금은 강병모 선수의 서점을 잘 살려서 득점을 네. 도와주고 있는 이승호 세터. 강병모 선수도 가벼운 득점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수차는 한 점 차입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후반부에 누가 더 집중력을 가지느냐가 3세트의 승패를 가르겠습니다. 강병모의 강력한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김성민 다시 속공으로 잘 받아내고 강병모가 3단으로 넘기지는 못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지금 전준영 선수가 한번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 살리기 어려웠고요. 네. 아, 명지대학교 오랜만에 속공으로 득점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1대 11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이번 3세트를 따내야 오늘 경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볼 수 있겠는데요. 선수들이 더욱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17번 김동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년의 2m 2cm의 선수입니다. 이승호가 뛰어줍니다. 이번에는 김인균의 공격이 블록킹에 막히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조성현 선수가 지금은 따라가면서 점프를 해서 블록킹을 뜨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김인균 선수의 공이 좀 낮았기 때문에 조성현 선수의 손에 걸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아, 이번에도 서브 범실이군요.
1, 2세트와 마찬가지로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때 서브 범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김동선 선수 서브를 넣을 때 토스가 좀 성급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범실 나왔고 지금의 범실은 한 점 이상의 그 이상의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브가 이제 8초가 주어지게 되는데 조금 여유롭게 서브를 가져가야 되는 명지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경희대학교 세터 이승우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여서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양진규 선수가 코트에 있습니다. 네, 2쿼터 막판에 나왔던 양진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진규가 뛰어주죠. 알렉스 성공하면서 13-12 재역전을 성공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아, 알렉스 선수 오늘 몸놀림이 굉장히 가볍고 네. 표정에서도 여유가 느껴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2, 3세트를 위해서 1세트는 잠시 자신의 실력을 숨겨놓은 것처럼 2, 3세트 폭발하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사실 알렉스 선수가 좀 습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습하잖아요. 네. 네, 알렉스 선수가 좋아하는 그런 덥고 습한 그런 날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습한 날씨는 싫어하는데 알렉스 선수는 또 좋아하군요. 자, 잘 받아냈습니다. 강명모가 뛰어주고 알렉스가 그대로 살짝 하지만 네, 명지대학교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맞지 않아요. 양진규 왼쪽에서 김인균 성공합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또 세터와 맞지 않은 불안정한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네, 반면 경희대학교 김인균 선수 날샌돌이처럼 날아 들어와서 공격 한 점 가져가 줍니다. 네, 김인균 선수 뭐 중계석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마른 모습인데 또 날렵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자, 성준영이 뛰어주고 아 이번에도 아, 이번에는 글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 성준영 세터가 지금 네. 속공 토스가 좀 많이 흔들려요. 지금 네. 본인도 아마 올리면서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성준영 선수가 물론 아직 어린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불안정한 모습을 연속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류중탁 감독 여기서 작전 타임으로 지금 3점 차이면 그렇게 큰 점수 차가 아니에요. 아직 중반 후반을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전 네. 타임을 한번 끊어주고 지금 손준영 선수가 자칫하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현 선수 주장으로서 또 형으로서 손준영 선수에게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팀을 계속해서 다독이고 있는 조성현 선수입니다. 손준영 선수도 류중탁 감독과 이 조성현 선수의 어떤 믿음에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계속해서 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준영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속공에 성공합니다. 바로 작전 타임에 효과를 보는군요. 그렇죠. 감독님과 또 형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보답하고 싶거든요. 네. 다시 한번 조성현 선수를 믿고 속공을 올렸고 또 깔끔하게 해결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네, 팀이 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면 명지대학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16-13 석점 차로 달아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이주호 선수 오늘 서브 컨디션도 평소보다는 좀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본인의 원래 역할을 해주고 또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되는 이주호 선수인데 오늘은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 지금 서브가 들어왔군요. 네, 지금 알렉스 선수 오늘 계속해서 좀 짧게 맞춰대는 서브를 많이 넣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길게 코트 엔드라인을 보고 네. 공략한 서브가 잘 들어와줬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결국 들어오면서 17-13 넉점차로 벌리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명지대학교 우선 김승구 선수와 김재원 선수가 교체 투입해서 코트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 3세트 좋은 컨디션을 이어가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자, 이번에 또 짧게 넣어서 리시브가 불안했고요. 공격합니다만 경희대학교가 다시 받아냈습니다. 양진규가 뛰어주고 뒤에서 후위 공격! 아, 결국 넘겼습니다. 좋은 디그 선보였고요. 이번에 김인균. 왼쪽 김인균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찬스볼이죠, 명지대. 뛰어줍니다. 그대로 명지대학교가 이번 공격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심판 판정이 네. 네, 우선 심판 판정이 날 때까지는 선수들이 그 누구도 득점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블로킹 터치아웃 여부를 놓고 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는 심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긴 랠리가 이어졌고 과연 이번 포인트를 얻어가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주심의 손 어느 손이 올라올까요? 아, 경희대학교가 득점에 성공을 하는군요. 자, 그대로 아웃됐다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18-13 5점 차로 벌리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알렉스의 서브 계속되죠. 네, 긴 서브와 짧은 서브를 번갈아서 사용했던 알렉스, 이번에는 김성민 선수가 리시브에 실패하면서 19-13으로 벌어집니다. 오늘 좋은 수비를 여러 차례 선보였던 김성민인데 이번에는 아쉬운 리시브가 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작전 타임이군요. 이준탁 감독 작전 타임 하나 더 사용해주고요. 아, 사실 알렉스 선수 지금은 길이 조절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를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계속해서 정확하게 넣어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전까지는 명지대 선수들이 네트를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좀 서브를 많이 넣었다면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오른쪽으로 네. 김성민 선수 쪽으로 노리면서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냈고 앞서 보셨듯이 네. 짧게 넣었다가 또 길게 넣었다가 선수들의 리시브 라인을 상대 리시브 라인을 많이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날렵하게 잘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뭐 경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시브 순위에서 리그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오늘 리시브 면에서도 평소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알렉스 선수가 이 점을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알렉스 이번에 정다운 쪽으로 갔습니다. 띄워줍니다. 정다운 공격에 성공합니다. 19-14 명지대학교가 한 점을 더 따라잡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많이 뒤쳐졌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세트 플레이 나왔고요. 네. 우선 7점을 끊어내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정다운이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호의 침묵 속에서 정다운이 명지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브로 이어집니다. 네, 양진규 띄워줍니다. 이번에는 김인균 잘 반했습니다. 김성민 하여튼 명지대학교 이어송 블록아웃 되면서 한 점 더 가져가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의 작전 타임입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명지대학교가 자신의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지금 레프트 공격수들이 사실 이전 경기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고 네.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반대로 레프트에서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여송 선수 네. 앞선 세트까지 지금 정다운 선수가 많이 힘을 내줬다면 네. 이여송 선수도 2세트부터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2세트에는 이여송 선수 3득점 공격 성공률 100% 기록했거든요. 네. 좀 더 책임감 있는 플레이 만들어주고 있는 이여송 선수입니다. 네. 전패 중이고 또 연패 중인 뒤숭숭한 팀의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오늘 경기도 1, 2세트를 모두 내줬지만 3세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양진규가 뛰어줍니다. 알렉스 이번에도 그러나 막아냅니다. 자, 2단으로 넘겨졌고요. 길어요. 이번에는 불안했어요. 양진규가 넘겼습니다.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이어송 연속해서 공격에 성공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선 작전 타임에 이어송 선수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어송 네. 선수 마치 들은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줬죠. 아, 네, 중계석에서 경기장까지 거리가 좀 되는데 이어송 선수가 귀가 밝은 걸까요? 저희 칭찬을 듣고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다운 선수 계속해서 좋은 서브 넣어줘야 되고요. 네, 서브 범실을 줄여가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에 속공으로 역시 안 될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속공으로 답을 찾아가는 경희대학교군요. 네, 지금도 그 속공이 적중하는 모습이었죠. 네, 20점의 고지를 밟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원포인트 서버로 박기섭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박기섭 선수 역시 1학년의 어린 친구입니다.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한 박기섭 서브로 이어집니다. 김성민 잘 받아냈습니다. 약간 좀 길었는데요. 밀어넣기 실패합니다. 다시 띄워주고 이여송! 이번에도 블럭아웃 되면서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여송입니다. 네, 지금은 교체 투입된 김재환 세터와 이여송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세트 플레이,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네. 이여송 선수의 분전으로 지금 계속해서 경희대를 위협하고 있는 명지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4학년 193cm의 이여송입니다. 자, 서브는 조성현이었고요. 양진규가 뛰어줍니다. 강병모 공격 막혔어요. 이번에 급하게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공격 전개하고 김재환 이번에는 불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강력한 공격으로 21점을 기록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경기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아직 4점이 남았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명지대학교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자, 경희대 원포인트 서버로 김재광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2학년에 178cm의 선수입니다. 네, 김재광 선수도 서브 에이스가 있는 선수예요. 네, 좋은 서브 들어갔고요. 잘 흔들었죠, 지금도. 네, 김성민, 이여송 이번에는 블러킹에 걸렸지만
다시 공격을 전개합니다. 강명보 살짝 미끄러졌어요. 자, 김성민이 다시 한번 잘 받아 김재환 이어송으로. 자, 이번에는 점수를 얻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이어송 선수 계속해서 블로커 터치아웃을 유도하면서 네. 한 점씩 쌓아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송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다시 이주호 선수와 손준영 선수가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준영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서브 범실도 몇 차례 있었던 손준영 선수인데 이제 교체 투입되고 나서 첫 번째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의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좋은 서브 들어왔고요. 다시 띄워줍니다. 아, 살짝 또 안 맞았습니다. 자, 이번엔 어떨까 양준규. 경희대학교는 강병모의 강력한 공격. 2단까지 잘 막았습니다만 3단까지는 짧군요. 22-18 경희대학교가 다시 한 점 득점합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만약에 지금 점수를 줬다면 두 점 차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네. 많이 쫓겼을 텐데 위기를 잘 넘겨줬고요. 또 네. 반면 명지대학교 실점하긴 했지만 지금 선수들의 그런 투지 보셨죠? 네.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모습 돋보입니다. 네, 좋은 공격과 좋은 수비를 선보였던 양 팀입니다. 자,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아웃되면서 22-19 점수차를 좁히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명지대학교에서는 이효성 선수 오늘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효성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효성의 강력한 서브 공격 성공합니다. 이효성이 서브까지 성공시키는군요. 자, 점수차는 어느새 두 점차 바로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이 경계하던 그런 모습 나오고 있죠. 선수들이 네. 조금씩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쯤에 작전 타임을 불러주고요. 네. 아, 명지대학교는 이여성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서브까지 네. 지금 컨디션이 같이 살아나면서 지금 가장 귀중한 서브 득점 뽑아줬거든요. 네. 여기서 한 점 더 따라간다면 명지대학교 3세트 가시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후반부에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던 명지대학교가 이번 3세트에서는 집중력을 더욱더 발휘하면서 22-20 두 점차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작전 타임을 필두로 해서 세트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아주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효정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앞선 서브는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살짝 띄워줍니다. 양진규가 알렉스에게 공격 성공하면 합니다. 작전 타임 효과를 보는군요. 네, 경희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가장 듬직한 공격수는 역시 알렉스죠. 네, 알렉스 그렇습니다. 선수 팀을 네.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네. 자, 이제 두 점만 더 기록하게 된다면 오늘 경기 잡아갈 수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주장 강명모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력한 서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불안했어요. 자, 3단으로 넘겨야죠. 3단 김성민이 넘겼습니다. 자, 찬스예요. 양진규 띄워줍니다. 김인균. 하지만 명지대학교가 블로킹에 성공합니다. 자, 23-21 두 점차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지금은 경희대 박기섭 선수의 공격을 잘 가로막아준 명지대학교. 아, 그렇습니다. 자, 박기섭 선수의 공격을 잘 막아줬습니다. 자, 김승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김동선 선수였고요. 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점수에 성공하면서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도 사실 토스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알렉스 선수 본인의 재치를 발휘해서 연타 득점으로 한 점 가져와 줍니다. 자, 매치 포인트에 다가선 경희대학교입니다. 과연 이번 공격으로 이번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명지대학교는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자, 뛰어줍니다. 속공 그러나 막혔어요. 자, 양진규가 다시 한번 믿을만한 알렉스에게 다시 명지대학교가 디그에 성공하면서 정다운 블로킹에 막혔지만 손준영이 뛰어줍니다. 오른쪽에서 공격에 성공했지 못하면서 블로킹에 막히면서 오늘 경기 25-21 3세트까지 가져가면서 경기에 승리를 짓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경희대학교 지금 12팀 중에 가장 먼저 우승 고지에 올라섭니다. 역시 네. 올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던 경희대학교인데요. 네. 아,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연승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 명지대학교는 좌우 공격수들의 그런 불균형, 조화롭지 못했던 그런 공격력이 좀 네. 아쉬움을 남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런 범실, 집중력의 문제도 보완해야겠습니다. 네, 3세트에 끈질기게 따라간 명지대학교였지만 결국 경기의 승리는 경희대학교의 차지였습니다. 잠시 후에 경희대학교 승장 그리고 수훈 선수 인터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멋진 강호의 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승리팀이죠.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이제 오늘로 5승을 거머쥐셨어요. 네. 네,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글쎄 오늘 사실은 이겼지만은 뭐 게임 내용은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저조한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뭐 게임 내용이 안 좋더라도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겨서 하여튼 좋고요. 하지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누조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다음 게임을 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 경기도 100점을 줄 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지난 경기에 비해서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나아졌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사실은 브라킹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지만은 세터하고 공격수 간의 콤비가 사실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엇박자가 많이 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감독님께서 선수들이 풀어진 모습을 보여줄까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도 승리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이제 선수들에게 어떤 특별한 조언을 해주신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뭐 맹지대가 뭐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진짜 호랑이가 토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듯이 열심히 하자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오늘 경기의 승리의 주역이죠. 김인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김인균 선수 이제 1학년인데도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이제 오늘 승리로 경희대가 5승을 거머쥐게 됐는데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리그 1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더 기쁘고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해서
계속 승리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인균 선수가 오늘 것까지 해서 6경기 연속 서브 에이스를 보여줬어요. 네. 이제 궁금한 게 서브를 딱 넣을 때 아, 득점으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나요? 사실 그런 건 잘 없고 네. 뭔가 잘못 맞았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더 쉽게 포인트 나는 경우가 전 더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선수는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서브뿐만이 아니라 날렵한 리시브와 또 강력한 스파이크까지 오늘 빛을 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김인균 선수가 보기에는 오늘 그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우셨나요? 저는 전 경기에 비해서 이번 경기에 리시브가 좀 더 잘 됐다고 생각해서 리시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펼쳐지는 경기에서도 좋은 리시브 그리고 또 서브 스파이크까지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김인균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경기의 승리를 했지만 계속해서 보완하겠다는 김찬호 감독과 김인균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사실 지난 인하대전도 또 오늘 명지대전도 완벽한 플레이는 아니었거든요. 김찬호 감독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네. 다음 주에 또 목포대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선수들이 어떤 팀과 만나더라도 강팀이든 약팀이든 최고의 경기력을 뽑아내주길 바라는 감독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반면에 명지대학교 오늘 다시 패배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 네, 명지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공격수들의 균형이 가장 필요할 테고요. 지난주에 네. 라이트에서 이주호 선수가 분전해 줬다면 또 오늘 레프트에서 이여송, 정다운 선수가 분전해 줬거든요. 네. 다음 주 충남대와의 경기에서는 이 세 선수가 골고루 삼각편대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두 팀의 더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끝으로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최원영 해설위원, 캐스터 전용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